아니고 무언가 위험한 것을 조심했던 모양이야.
역시 우리는 천재야, 대장! 형, 레지스탕스의 벨이라는 여자 기억나? 기억나. 우리 보고 말하는 달기라고 했었지? 그래, 그 성격 나쁜 여자 말이야. 우리가 닭처럼 보인단 말이지? 대체 닭은 멍청하잖아. 알을 낳고도 금방 까먹는다고. 우리랑은 달라. 집에 가서 반신욕 하고 싶다. 오라버니, 잔말 말고 계속 올라가요. 레지스탕스의 베일이라는 녀석 기억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라버니. 아? 구피 형이 방귀 꼈어. 아니야. 찾았어요! 10마리의 부기님입니다! 아직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이 공간은 대체 뭐지? 생각은 나중에 하자고, 형. 인질 구출이 먼저니까. 10마리의 부기님, 정신이 들어요? 으악! 저게 대체 뭐야? 거봐, 내 방귀 소리 아니라고 했잖아. 아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뛰어요! 감수했네. 우리가 대체 뭘 본 거야? 커다란 분쇄기, 엄청난 수의 기계 병사기.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서 시그너스님에게 돌아가요. 절 따라오시죠. 정보원 부기님은 무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더군요. 수고하십니다. 저번 작전은 정말 대단했어요. 뛰어 대장! 엉덩이는 무사해. 아재님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어서오세요. 갑자기 어려운 작전을 부탁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런 일을 부탁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아, 그런가요? 미안해요. 과연 레지스탕스의 기지는 이런 곳에 있었군요. 거기 기사단, 한눈 팔지 말아요. 오르카는 이쪽이에요. 따라와요.